기아자동차는 29일 서울 광진구 W호텔 비스타홀에서 올 UK7 하이브리드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. 기아차 제공 기아자동차가 중대형 세단 올 UK7의 친환경 모델인 올 UK7 하이브리드를 공식 출시했다. 기아차 83,300.24K 29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W호텔 비스타홀에서 올 UK7 하이브리드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. 김창식 기아차 부사장은 K7 하이브리드는 K7을 완성하는 마지막 라인업이라며 연비 효율성 및 정숙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개발됐다고 말했다. 기아차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의 강점인 EV 모드를 극대화한 덕분이라며 엔진 구동 시의 소음 진동도 개선해 중대형 소비자가 선호하는 정숙하고 편안한 주행 감성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. 올 뉴 K7 하이브리드는 모터로만 주행하는 EV 모드의 주행 거리를 늘렸다. 고전압 배터리를 기존 모델과 동일한 중량을 유지하면서도 용량을 기존 5.3A에서 약 23선된 6.5A로 향상시킨 덕분이다. EV 모드는 고효율 연비 달성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가솔린, 디젤 엔진과 달리 주행을 위한 엔진 구동 과정이 없어 정숙성이 높다. 가격은 3,575만에서 3,880만원이다. 기아차 측은 차량 등록 시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을 감면받고 채권 및 공채 또한 최대 200만원 서울 기준까지 매입 면제받을 수 있다며 공영주차장 주차 비용 50인 및 혼잡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있다고 말했다.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@ 한경.